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의 해결 방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처음에 좀 분석해볼까요?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가운데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 종목수가 오늘 좀 제한적이고 또 급락하는 종목도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 뭐 악재가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특별한 악재 없이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좀 삼성전기를 오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한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좀 되돌리는 그러한 좀 흐름,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주가가 급등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그런 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전방 산업의 악화와 함께 실적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업황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전망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5천 원 만에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러한 수요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중국이 이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그런 봉쇄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금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근데 최근에 중국의 좀 움직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지금 코로나 방역도 좀 완화하는 그런 또 스탠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또 개방을 또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좀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자동차 전장용이라든지 서버용 같은 이러한 패키지 기판 부분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거의 뭐 밸류에이션 최하단 영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기 주가가 한 20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뭐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뭐 지금 10만 원 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한 마이너스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주가 하락하기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0만 원 부근이었다가 최근에 뭐 10만 원 정도 선까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부근 한 13만 원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6만 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2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가격 삼성전기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는 의견 첫 종목으로 와이라노의 첫 종목 삼성전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주가가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일단은 좀 멈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 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한 2, 3주 정도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당시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당시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좀 2차적인 그런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드리고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와 좀 비슷한 컨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올해 내내 특히나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크게 받으면서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 한 해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노출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고수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실적이 급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일로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이러한 또 그 해외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해외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뭐 아세안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중국이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네. 또 리오프닝 또 이제 최근에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상당히 큰 좀 변화의 좀 변곡점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고 있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에서 크게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좀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의 이런 봉쇄 완화라든지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적 악화와 함께 공격적인 지금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비용 구조가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됐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러한 매출까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용 구조 개선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몇 주 전에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뒤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차트 보면은 10월 28일에 86,800원 저점을 찍고 그 뒤로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2차적인 목표가 한번 정해볼까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이번 달, 지난달 초, 그러니까 11월 초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요. 당시 한 10만 원대 언더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12만 원 선을 좀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2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12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관의 수급도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한 11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도 오늘 한 2%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어제 또 코웨이도 급등이 좀 나왔었고 어떻게 네. 좀 대응할까요? 네, 우선 뭐 어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가진이와의 협력 소식 뭐 이러한 부분이 전해지면서 5천 원 만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네. 오늘 조금 초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코웨이 같은 경우 현재 주가 수준이 지난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3분기 코웨이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65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소비 침체 또 이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실적을 내놓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총 관리 계정이 658만 계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성장을 하면서 이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코웨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렌탈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최근과 같은 이러한 경기 불황, 그 금리 긴축에 따른 이러한 소비 침체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러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R 약 한 7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렌탈 비즈니스의 매력이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웨이도 저희가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이 거의 뭐 지금 사상 최저 점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뭐 네. 주가가 지난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당시에 그 이전의 주가 수준이 거의 한 8만 원, 9만 원대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5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이 당시 코로나 당시 주가 수준 네, 지금 불가한 상황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역사적인 그러한 좀 주가 하단의 영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격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만 6천 원 선 가격대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52주 최저가 라인인 한 5만 2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5만 원대 초중반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까지 오늘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코웨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